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페이지까지 했었죠. 그래서 NCP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식의 분류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 병인식 중에서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은 19페이지에 있는 연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연식 보시면은 죽 형태다라고 했었고요. 죽 형태로 소화되기 쉽고 그러니까 영양도 충족시키는 음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죽식 같은 경우에가 보통 이제 2000 정도가 여자, 남자가 2400kcal라고 했었을 때 죽식의 경우에가 일반적으로 1600에서 1800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1800을 준다고 해도 2000 정도에서 200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면 600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동식 종류 중에 여러분들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 있었잖아요. 그 수분 공급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길어야 2, 3일이에요. 길어야 2, 3일인데 만약에 연식의 경우에가 부득이하게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량은 부족될 수 있어요. 열량은 부족될 수 있지만은 대신 이 사람에 맞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이어야 된다라는 건 기억해 놓으세요. 열량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뭐 비타민C 같은 경우에 100mg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타민과 무기질 부분은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양도 충족시키는 음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대상 환자는 소화기, 아직 소화흡수가 조금 안 된다든지 구강 식도 장애로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이라든지 치과 질환으로 인해서 씹는 것, 저작이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이제 유동식 다음 단계로 정상식으로 옮겨가는 단계의 회복기 환자가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식사 원칙은 항상 소량 자주예요.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량 자주의 의미 속에 5 내지 6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600에서 1800kcal 정도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줄 중요한데 고섬유소를 함유한 생과일, 생채소, 정제되지 않는 곡류, 결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육류, 고지방식품, 강한 자극성의 향신료, 그 다음에 그 식단에서 견과류는 웬만하면 환자식에서는 빼요. 아직은 조직이 단단하고 소화흡수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과류, 그 다음 튀김, 볶음 요리는 피한다예요. 그래서 이 요리는 제한하는 식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 당연히 줘야 되죠. 주는데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마요네즈나 약간의 버터, 마가린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하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종종 질문하는 것 중에 헷갈릴 만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화지방, 소화가 용이한 유화지방 형태로 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부분하고 뒤쪽에서 이제 뭐 MCT 오일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중등지방 정도로 해서 공급한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용어가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이 세 개를 각각 유화지방, MCT 오일, 중등지방을 얘기를 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차이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소화가 용이한 유화지방 형태로 준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버터가 들어갔다든지 마가린이 들어갔다든지 마요네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100% 지방이 아닌 거죠.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유중 수적형 형태로 섞여 있는 거고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수중